네, 키워드 원투펀치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장의 분위기, 뭐,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7만 명대 초반대가 나오면서 이제 더블링 현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어떤 자발적으로 원격 수업이라든가 재택근무에 대해서 독려한다라는 발언들을 또 했었죠. 예전처럼 정말로 이제 팬데믹 때 강제되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학교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의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좀 관광 지역이죠. 관광 중심의 어떤 국가인데 무려 37만 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이 되면서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효과라든가 국가 간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엔더믹으로 인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보니까 입국했을 때에도 어떤 심사라든가 격리 이런 부분들이 예전만큼 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금 감염 속도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장 주요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만 명대로 확진자 수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요국에서도 만만치 않게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쪽들도 12에서 14만 명대가 나오면서 초반에는 한국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추세들이 점점 이제 아시아 쪽에서 미국이라든가 북미, 유럽 이런 쪽들로 좀 옮겨가면서 전파력이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움직였었던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격 근무라든가 재택 근무,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왔었고요. 또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진료, 치료제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콜드체인 이런 쪽들까지 전부 다 올라왔었던 것들의 순환매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를 다시 한번 형성한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우르르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 조금은 분산되면서 지수가 그래도 펀더멘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들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이 순환매 성격으로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우르르 전부 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든 코로나 관련된 조금이라도 걸쳐있다라고 하면 테마성을 이루어서 우르르 올라가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으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테마적인 성격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적인 측면에선 코로나를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이런 주식과 관련해서는 약간 테마적인 부분으로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쪽 흐름 보게 되면은 기술주 위주로 꾸준해 있는 나스닥 쪽이 이제 어떤 연준의 강한 긴축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꺾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불면서 다시 한번 고PER을 봤던 성장주에 시장이 좀 주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창작 플랫폼인 레드불이 이런 쪽들이 최근에 18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왔고요. 굉장히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만으로 검색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많은 뉴스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뭐 국내 최고의 버추얼 프로덕션 기업이라고 하는데 비브 스튜디오스와 또 MOU 체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메타버스들이 올라오면서 게임주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즈익 스튜디오하고 메타버스 전문 조인트 벤처인 컴투버스를 이미 설립을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금융그룹, 교원, 교보문고 같은 이런 투자사들로 지금 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가상 오피스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용자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상 세계지만요. 그래서 가상세계의 실경제가 접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조금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 어떤 해제 부분과 오프라인 쪽의 매출 확대까지도 결국에 메타버스 상에서 확대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또 이제 오큘러스2라던가 지금 애플 쪽에서도 VR과 AR이 결합된 형태의 XR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또 얼마 전에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쪽 가상현실에 대한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어떤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고PER을 봤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 놓칠 수 없는 빅트렌드인 VR, AR, 가상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XR까지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R&D에 의해서 연구 개발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러한 큰 흐름들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들은 아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위즈익 스튜디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투스 쪽과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21년 작년에 보게 되면 메타에서 오큘러스를 810만 대 판매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판매됐죠. 그게 이제 후속 작품들이나 애플까지도 합세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기어 같은 기기를 내놨었는데 살짝 좀 그게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과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호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당장 매매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기업들의 향후의 빅트렌드로 갔을 때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